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43, 45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There was, 유도부사 단수죠. Was a homeless woman. 한 명이죠. 자, 거기는 집이 없는 여자가 있었고, 자, who used to go는 여기서는 규칙 습관, 하곤 했다. 하곤이 아니라 하곤입니다. 고양이 씨가 좀 어려워요. 자, used to 동사 원형. 자, hang around. 어슬렁거리다.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길거리를. 자, 그래서 대승약 구조죠. 자, 어떤 길이냐면 that I walk down on my way to market. 자,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걸어서 내려가는. 자, on someone's way to는 도중에. 내가 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자, to be honest는 솔직하게 말하면. 자, 말하면 그녀는 만들었어. 자, 나를. 자, make 동사. 자, 삽입절이고요. 목적어. 그 다음 very 목적격보 형용사로 썼습니다. 매우 초조. 이거 불안하게 만들었다. 자, it wasn't just that she was dirty. 그것은 단지 그녀가 더러웠을 뿐만 더러운 게 아니라. 자, but not a 법비 구조죠. 사실상 but not a 더러웠던 사실이 아니라 b it seems to 뭐뭐인듯 했다 나에게. 자, 대접속사고. 이 홈리스 여자가 looking 보는 것 같았어 나를. 자, in an odd는 이상한 방식으로. 자, every time 내가 걸어서 walk by는 걸어 지나갈 때. 걸어서 지나갈 때마다. 자, 나는 우드도에서 과거의 불규칙 습관이에요. 자, hurry up 서두르곤 했었다. 내 발걸음. 자, 발걸음을 서두르다에 지금 동사 원형 앞에 썼죠. 자, 우드에 지금 동사 원형 1번 썼고. 자, 우드의 동사 원형 2번. 자, keep 유지시켰는데 나의 눈을. 자, 글루드 된 채로. 그래서 내 눈이 딱 달라붙다, 풀붙이다 뜻이죠. 자, to the pavement는 도보. 걸어가는 길 사람들. 자, as I went past 내가 걸어서 지나갈 때까지 이상한 경험이 시작되는 거고요. 순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말해서 미안하다고 하니. 자, 지금 무슨 만나지도 않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삐삐 넘기시고요. 자, 난 C. 자, 하루 저녁에 내가 wrapped up 쌌어 남은 음식을 저녁 식사로부터. 그리고 결정했는데 충동적으로 따뜻한 접시를 가져가기를 길거리로 그녀가 거기 있는지 보려고. 약간 말은 돼요 지금. 일단 확인하려고 D 가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D. 어? 뭔가 잘못됐네요. 확인 좀 해보고. 자, 보시면 그러나 as time went by. 자, as time go on 혹은 as time went by 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는 느꼈는데 ashamed하게. 힌트 주죠. 창피하게 느꼈어 내 스스로. 왜? 내가 피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던 행동에서 지금 자기가 ashamed되었다. 이게 말이 되죠. 그래서 D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as는 뭐뭐에 따라예요. 그러면 시간이 자 went by 지나감에 따라서 끊어주시고. 나는 시작했는데 the to feel 목적어 느끼는 것을 ashamed 창피하게 느끼게 되는데 내 behavior 행동에 대하여 떳떳하지 못했죠. 내가 정말로 look into her heart 그녀의 심장을 바라본다면은. 자, 난 알았어. 자, 대생략이죠. 자, 내가 treating하고 다루다. 자, 다루고 있는데 그녀가 as if 가정법에 didn't의 과거 썼어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루고 있었다. 자, whereas 한편. 자, if 만약에 내가 정말로 원한다면은 to live 사는 것을 원한다면은. 자, what I told myself on 무언가 내 스스로에게 말한 의문사 조동사죠. 또 간접의문의 절이 목적격 보어로 썼습니다. 자, 동격 구조요. 내가 살기를 원하는 건 내 스스로에게 말한 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I believe in 내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자, 나는 if적 끊어주시고 should at the very 삽입절이고요. at least요. 자, at least 뒤에 should treat 했어야 돼. 적어도 대접했어야 됐다. 대접했어야 됐다. 했다. 자, 이 홈리스 여자를. 자, treat는 전치사 with 써요. 자, with the same respect 같은 존중.
자, 존중인데 어떤 존중이냐면 that any of us, 우리 중 누구도 deserve,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똑같은 가치로 대답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뭔가 좀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자,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사건은 쭉 올라가셔갖고, 자, 이 C로 시작되네요. 자, 하루 저녁에, 자, as 시간적 when이겠죠. 자, 내가 wrapping up, 포장하다. 내가 포장하고 있을 때, leftover는 남은 음식. 자, 남은 음식을 저녁 식사로부터 나는, 자, 결정했어. 자, decide on 뭐로써 impulse는 충동적. 충동으로 자, decide 동사는 to 같이 가요. to take 목적으로 자, 가져가는 것을 따뜻한 플레이트는 해서 접시 아니고 음식을 자, down to street 거리로. 자, to see 보기 위해서죠. to 부정사 또 부사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목적으로 자, if는 당연히 인지 아닌지 목적어적이겠죠. 자, 그녀가 길거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자, 내가 보았을 때 그녀를. 자, 그녀는 이미 staring 쳐다보다. 나는 스티어링 쳐다보고 있는 중이었어, 나를. 자, 내 심장은 시작되는데 달리기 시작했다는 쿵쾅쿵쾅쿵쾅 했다고요. 자, 그러나 나는 force 강요했어. 목적어인 내 스스로가 to, force A to B죠. 보도록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겠죠. 자, in the eyes, 눈을 똑바로 쳐다보도록 강요했고. 자, as 시간절, when 내가 walked over, 걸어갔을 때. To sit, 앉기 위해서요. 투부정사, 부사 목적. 자, by her은 여기서는 옆이란 뜻이죠. 그녀 옆에. 자, 그리고 나는 offer, 제공했어요. 여기서는 to offer의 해석이네요. 동사 원형이 들어간 이유는 지금 to 뒤에 동사 원형에 sit 동사 원형. 그 다음 to 생략 구조에 offer,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제공하기 위해서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자, 하면서 이 홈리스 여자는 주어서 나에게 커다란 미소를 줬고, 자, 땡크, 감사했고. 자, 그래서 시제 일치 주어 과거에 1번 감사했고, 2번 그리고 praise 3번 칭찬했다. 자네 요리를 to the sky 굉장히 많이겠죠, 하늘 끝까지. 자, while she ate we talked. 자, while은 동안이겠죠. 그녀가 먹는 동안 자, 우리는 이야기했다 조금. 자, 그리고 to my own surprise, 여기서 하게도 뭐뭐 하게도의 뜻이에요. 놀라게도 자, surprise. 자, 나는 발견했어, 내 스스로가. 자, 지가 묻다의 능동의 뜻이죠. asking, 묻고 있는 것을. 그녀에게 왜 그녀가 still 쳐다봤는지, 나를 so much 그렇게 많이 쳐다봤는지를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 순서는 맨 위로 B로 가면 되겠네요. 자, she, homeless 여자는 말했어. 미안해, honey. 자, 나는 didn't mean to. 의도하지 않은 거야, 너를 upset? 화나게. 너를 화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자, 그리고 나서 jump up. 자, 하면 뛰어 올랐는데 to fish. 자, fish가 물고기죠. 그래서 물고기 잡다 해서 꺼내다 라고 의역하겠습니다. 물고기를 또 잡아 올리듯이 꺼내려고. 자, 사진을. 자, out of는 우리가 from의 뜻이죠. 자, out of the big plastic, 커다란 the plastic 등 가방에서. 자, 그녀가 always carry with her, 그녀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그래서 태생약 구조죠. 자, 그 사진은 자, was pretty crumbled, 구겨졌어. 자, 그러나 그 이미지는, 사진 속의 이미지는 clear as day, 뭐 날만큼 밝았다면 매우 명확했다라고 의역하면 되고. 자, 그리고 looked like는 여기서 이형식 동사는 뭐뭐처럼 보이다는 뜻이죠. 자, it 이 사진이 포토죠. 어디가 쫑 이 사진이. 자, could have been. 자, could have pp 할 수 있었는데죠. 그럼 twin sister 나의 쌍둥이 자매인데. 자, I never had 절대 가지지 못한 쌍둥이 자매가 될 수 있었어. 자, 이 홈리스 여자는 포인트 지적했는데 사진을, 그리고 말했어. 그것은 내 시스터인 클레어고. 자, 클레어는 죽었는데 10년 전에. 그럼 나는 그리워하는데 클레어를. something terrible은 매우 많이, 무언가 끔찍하게가 아니고 그냥 매우 많이란 뜻이에요. terribly하게 굉장히 많이란 뜻이 돼요.
자, 그다음 자, 나는 didn't mean to 의도한 게 아니야. still 쳐다보는 것을. 그러나 나는 너는 자, look 보인다. 또 이형식 동사. 자, so much like 매우 유사하게 보여. 그래서 헐이죠. 클레어죠. 죽은 sister. 자, it let me imagine. 자, let 사역동사 동사 원형 썼어요. 이것은 허락해 내가 상상 하도록 그녀가 살아있다고. 자, for a few minutes 몇 분 동안. 그러니까 죽은 동생 보는 걸 필자로 본 건데 오해한 거죠. 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그래서 자극은 뭐 오해가 풀렸다라고 보셔도 되고. 자, 문제 한번 보시면은 자, 문제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자, 순서 문제는 아까 전에 5번 D12로 되고, 자, 가리킨 대상은 다 홈리스였잖는데 아까 C에서는 시스터였죠. 죽은 시스터. 1차 자는 내용은 노숙인에게 동생의 사진 보내 아니고 노숙인이 동생 사진 보여준 거예요. 한글 잘못 읽으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여기. 그래서 2번. 여기서 내려가서 이렇게 노숙인한테 너무 우리가 어떻게 한다?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말고 사람들마다 다 히스토리가 있다 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요 소재를 BKC가 정리하고 2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 노숙인과의 일화를 통한 깨달음.